안녕하십니까. 3번 오라클 피부과 차영기 원장입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신체에 땀이 많이 나고 특히 이 몸 부위 중에서 이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걸 이제 그 국소적으로 생기는 다한증 중에서 겨드랑이 다한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한증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땀 자체 나는 것을 뭐 완전히 전체적으로 땀 안 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지만 국소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그 겨드랑이 부위의 땀샘을 기능을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보톡스 치료죠. 그래서 보톡스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겨드랑이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위주로 용량을 좀 낮춰서 골고루 피부 표면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놔주면 짧게는 한 3, 4개월에서 길게는 7, 8개월까지도 뭐 평균 보통 주름 치료와 비슷하게 한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동안 기간 동안 뭐 치료받은 후에 아주 보송보송하게 땀이 좀 덜 나면서 훨씬 좀 쾌적한 이런 피부에 그 겨드랑이 부분에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해서 주름 같은 경우 뭐 짧게는 뭐 3, 4일에서 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겨드랑이 땀샘은 주사를 놓은 즉시 바로 그날이나 그날 이후부터 땀샘의 어떤 기능이 확 줄어들면서 땀이 안 나기 때문에 빠른 효과와 지속적인 그런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의 다한증과 유사하게 그 액취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.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땀샘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이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과 이게 합쳐져서 발효되어서 나는 냄새인데요.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간단한 국소항생제를 바르고 치료하지만 결국은 그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톡스나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. 이것은 직접적으로 액취증을 일으키는 아포크린 땀샘을 피부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수술로서 하다 보니까 입원도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 흉터도 심하고 하지만 요즘 저희 병원에서는 조그만 캐뉼라를 특수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방 흡입하듯이 피부 표면에 땀샘을 없애주기 때문에 훨씬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입원이나 이런 필요 없이 외래에서 한 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를 보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. 다만 그 땀새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두 번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진찰을 받아보시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다른 수술이나 이런 거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지방 흡입을 이용한 아포크린 땀샘 제거술을 이용해서 액취증을 치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